그러면 너 뭐하고 있니? 나 지금 식물 그물 주고 있어. 그랬더니 너아 얼마나 뭐가 나니? 현재 얼굴 보고 있잖아. 현재 얼굴이 앞에 뭐 나와야 돼?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물 주고 있는 거야? 30분 동안이야 이렇게 나온 거죠. 답은 1번. 현재 얼굴이랑은 how long이랑 현재 얼굴이랑 많이 같이 쓰인다. 이번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고친 것은 네. 아 얘가 아이언맨을 보고 있을 때 5년 전에 봤대. 그리고 그녀가 봤는데 영화를 다시 지난해에 다시 봤던 거죠.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되겠니? 미래 얘가 아이언맨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두번본 거죠. 뭐가 맞겠어? 답은 1번. 현재 완료 맞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두번본 거. 경험이죠.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중에 경험에 대한 거지. 네, 30번. 아, 부모님이 삼촌 댁에 가셔서 오늘 밤은 나 혼자이다. 부모님이 삼촌 댁에 가셨대.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죠. 뭐 나와야 되죠? has gone이죠. 맞아요. 가셔서 지금 거기에 있는 거지.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 과거에 관한 결과 아직도 삼촌 댁에 계신 거죠. 그치? 그다음에 has gone이고요. 현재 완료. 그다음에 31번. 아, 어법이 틀린 것은? 얼마나 많은 책을 넌 읽었니? 네, did you read? 신스죠? 뭐뭐 이후로지? 말이 안 되지? 그럼 얼마나 많은 책을 넌 읽었니니까 시제를 뭘로 써야 돼? 현재를 써야 되겠지? 이거 뭐라 해야 돼? 아, 얼마나 많은 책을? Have you read죠? 스펠링은 똑같지만 발음 다르죠? read죠. read, read, read니까. 그다음에 32번. 나는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 버렸단 말이 안 되지? 나는 놀이공원에 가 버렸다가 아니라 놀이공원에 갔다 온 적이 이따로 되게 세부 인투죠. 그것은 매우 익사이팅했지. 네, 33번. 다음 대화에 미추친 것중 어법상 틀린 것은, 네, 보면, 야, 너 약간 피곤해 보이는데, 너, 충분한 잠을 충분히 자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나 자고 있어, 잘. 내가 피곤해 보여. 왜냐하면, 내가, 약간 씩하게 느끼기 때문이야. 뭐 이유로? 지난 주말, 지난주 이후로 약간 좀 아프게 느끼기 때문이죠. 나는 희망하는데 네가 더 좋아지길 희망한다. 고마워. 내가 have been taking 몇몇 약을 먹었어. 그래서 내가 네, 이거 왜 넣었을까? Should I be 혹시 기억나니? Should I be 가 뭐죠? 뭐뭐 했었어야 하면 되죠. 내가 며칠 안에 더 좋게 느꼈어야 하는 데가 아니라 무슨 말이지? 내가 며칠 안에 더 좋아질게 느껴질 거라는 얘기죠. 미래 완료가 필요하지. 맞아요. Should I PP 뭔가 했어야 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 조동사 파트에서 한번더 했었던 파트고요. 우리 한번 조동사 파트 한번 펼쳐보시고 네, 그다음에 그 소년이 울 텐데 많이 운데 그녀가 오지 않았기 뭘까? 이 뭐해? 지금 미래를 안 쓰고 현재를 썼다는 말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시간이나 조건에 부사절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조건에 부사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못만다면이죠. 그녀가 여기 오지 않는다면 그 손이 울 거야 많이. 아세요? 네, if고요. 35번. 다음 빈칸에 공통어들 말로 알맞은 것은 얼마나 여러 번 이게 뭐 나와야 되니? has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 had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과거일 수 있는 거야. 밑에 보면은 K가 기억하지 못했대. 지난밤에 일어났던 걸. 그럼 지난밤에 일어났던 거는 과거잖아. 그치? 밤에 일어났던 거죠? 그럼 왜 못할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기억하지 못하는 건 뭐야? 현재죠. 그럼 뭐 해줘야 돼? 현재 완료로 해주는 게 맞겠죠. 답은 그래서 S. 헤드가 없었구나, 얘. 그쵸? 볼 필요도 없었네. 네. 다음에 37번, 36번. 부정문을 바꿔 쓰시오. By the time, 뭐할 때쯤? 그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쯤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이상 동안, 한 시간 이상 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부정문이라고 쓰라고? 뭘 어쩌라는 거냐, 이게 지금? 뭘 부정하라는 얘기야? 문제 의도를 모르겠네. 그가 도착했을 때쯤 난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 낮쯤 하라는 얘기가 맞죠. 나도 어디 보내야 되죠? had not been waiting이죠. 이거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와 다른 것. 비동사 ing는 크게 세 가지 뜻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진행형. 두 번째,
몸무한 것이라고 쓰여서 동명사로 쓰인 거, 보로 쓰인 거죠. 세 번째, 진행형으로 뭐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미래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이 세 가지 표현이면 크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밤 부산으로 떠날 것이다는 미래 직언. 그죠? 나는 점심을 토요일과 내일 먹을 것이라는 미래지. 그들이 그 가족을 이번 주말에 방문할 것이라는 미래지. 제니가 길에서 그녀의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진행이죠. 일단 4번인 거죠. 그죠? 뭐 할 수 있다? 진행으로 확정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38번. 네. 나는 믿을 수 없다. 얼마나 우리가 늦었는지를, 뭐할 때쯤, 우리가 도착할 때쯤, 레스토랑에 도착할 때쯤 모든 사람이 이미 먹는 걸 끝냈겠죠. 끝낼 거니까 뭐야? 이거 있지? 미래 완료? 이때 현재를 썼으면 미래 표현이고요. 시간이 부서져리니까. 그건 너의 잘못이야. 그렇죠? 너는 너무나 오랜 시간 걸렸어. 그 화장실에서. 내 것은 30분 30분 걸렸죠. 하는데, 나의 헤어를 하는데. 누가 그걸 관심 있겠니? 바이 더 타임 뭐 할 때쯤? 우리가 여기 도착했을 때쯤 모든 사람이 떠났겠죠. 미래를 표현해야지, 미래를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너의 머리를 보지 않겠지. 심지어 어느 누구도 보지 않겠지. 미래를요. 미래를 표현해야죠. 아세요? 자, 미래의 기준은 지금 미래. 그래서 현재긴 하지만. 네. 39번. 너는 들었니? 벤이 해고됐다는 걸 지난달에 그가 그 회사를 위해서 10년 이상 동안 일했죠. 10년 이상 동안이야? 해고된 건 지난 과거야? 그러면 일했던 거 언제죠? 과거 알려지. 다시 시간의 래퍼에서 현재를 나타내고 해고된 거 과거잖아. 근데 그가 일했던 건 이전에 일했다는 얘기잖아. 그 뭘 일한 거 과거 알려고 하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근데 이게 되면 못 가잡히니까 수동태지. 일한 거지, 일해진 게 아니라. 뭐로 가야 돼? 4번으로 가야 되겠죠. 마지막 40번. 어법상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쳤으시오. 네, 답 윌컴이죠. 윌컴 틀렸죠. 왜? 왜는 뭐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대신하죠. 윌컴을 뭐로 바꿔야 되죠? 컴으로 바꾸면 안 되고 컴, 수로 바꿔야 돼. 앞에 주어가 히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컴으로 하면 다는 점수 안 준다. 그래서 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내가 오늘 사실 너희들이 알 거라는 가정하에 무지하게 빨리 하고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거의 배치 상태가 돼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한번 반성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단계 높인 게 내가 잘못한 건가? 널 너무 높이 평가했나, 내가? 네. 아, 현재 완료는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Have BP.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제를 나타내며, 현재 완료의 부정 표현은 have 나 pp. 아, 이것 때문에 된 거구나, 아까. have 나 pp. 어수는 have 주어 pp. 그죠? 물론 has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현재 시제를,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과거 시제를 쓰고 현재 완료를 사용할 수 없다. 그죠? when이나 뭐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용법에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등이 있다. 그죠? 과거 완료의 모양은 had pp다.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의 시제를 나타내며 과거 완료 어수는 had 주어 pp다. 당연하죠. 이거 초등학생들 배우거든, 이거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미래 완료의 모양은 미래 have pp죠. 미래 완료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미래에서 바라본 미래죠. 아까 설명 충분히 해드렸고요. 현재 완료 진행형의 모양은 have been ing. 과거 완료 진행형은 had been ing. 미래 완료 진행형은 will have been ing죠. 그리고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나와서 다시 설명드리면 have pp since 과거. 아까 많이 했지? 이거 우리 딸딸 올라오겠어.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 2학년에 이번에 아마 시험범위 걸릴 거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게 부사절이란 말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경우 현재형이나 진행형을 사용할 수 있다. 미래의 미래를 나타내는 to 명사에 뭐가 있다? be about to, be due to, 이거 말고도 be going to, be supposed to, 물론 등등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그렇죠?